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그 쉬운 스킨답 소스도 죽인다. 선인장, 다육이 이런 것도 죽인다 하시는 식물 똥손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타벅스 테이크아웃잔, 커피잔, 그리고 이런 요거트 잔 같은 것을 리폼해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이 가드닝을 시작을 할때 중요한 게첫 번째는 저렴하고 쉬운 식물을 키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을 심고 가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너무 비싼 나무를 비싼 화분 같은 데 심어서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식물을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식물을 키우실 때, 도전하실 때, 쉽고 무난한 식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화분이나 용기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드닝에 금전적 부담 혹은 심리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같은 것을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스타벅스 용기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로고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가드닝에 이용을 했을 때 인테리어적 효과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선호합니다. 보시면 이 테이크아웃 잔으로 이렇게 저는 수경 재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 로고가 녹색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렇게 하얀색 자갈도를 채워 넣으면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시원하고 아름답고 또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유리 그릇을 사용을 하다 보면 유리가 깨졌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테이크아웃 잔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넘어지거나 해도 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스타벅스 이게 오가닉 요거트 용기인데 이 용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먹으면 주는 요 테이크아웃 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쁘고도 돈안 드는 식물 테리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가닉 요거트 잔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용기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밑에가 이렇게 막혀 있고 세라믹은 여기에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화분으로 쓰진 않을 거고 수경재배 용기로 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경재배를 시도를 해볼 식물은 요 형광 스킨답서스하고 요 율마입니다. 어떤 식물이든 수경재배로 키우기는 쉬운데 대신에 이제 수경재배로 키웠을 때 뿌리가 잘 돋아나는가를 보면 요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도 뿌리가 나서 왕성하게 새 잎을 내는 거에 반해서 요 율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두 달에서 길게는 뭐네 달, 다섯 달까지도 걸릴 만큼 뿌리가 늦게 나는 식물이에요. 이제 여기에 담을 만한 사이즈, 예쁜 사이즈로 잎을 잘라볼 텐데요. 보시면 스킨답서스는 이렇게 공중뿌리라고 마디마다 이렇게 뿌리가 나요. 지금 얘는 여기에 흙이 묻어 있는데 이 흙은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수경재배할 때 다른 건 크게 신경 쓸건 없는데 그 물에 유기물이 닿지는 않게 해야 돼요. 유기물이 있으면 그게 먹이가 돼서 물이 썩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든 흙이나 혹은 시든 줄기, 잎 같은 게 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줄기 3개를 잘랐어요. 이렇게 잘려진 스킨답서스는 어차피 뿌리가 남아있으면 여기서 색 줄기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하고 좋을 거예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이번에 율마를 잘라볼게요. 율마 같은 경우는 식물들 중에서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목질화된 줄기를 심어야 뿌리가 나는 식물이 있고 반대로 목질화가 되면 뿌리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의 연한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해야 뿌리가 잘 나는 식물이 있는데 이 율마 같은 경우에는 목질화된 줄기를 물꽂이를 해야 뿌리가 나는 식물이에요. 안에서 보면 여기 위에는 지금 아직 목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줄기 중에서 갈색으로 나무처럼 갈색으로 변한 그런 줄기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는 연한 녹색이지만 요 밑에는 갈색이죠. 제가 스킨답서스하고 율마를 고른 이유가 풍성한 볼륨을 위해서 혹은 식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솎아줘야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골랐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줄기가 남는데 이거를 버리기보다는 수형 재배로 이용을 하시면 더욱 예쁘고 좋겠죠? 씻어온 줄기를 이제 용기에 담을 사이즈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스킨답서스는 다행히 줄기가 다 길지 않아서 별도로 다듬지 않고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넣으면 만약에 이게 모양이 좀 퍼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싶으면 막끈으로 묶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수경재배는 햇빛, 통풍 이런 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요 물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흙과 습으로 죽을 일도 없고요.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고여 있는 것 같지만 요 내부에서 물이 회전을 하고 있고 또 위에서는 물이 증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약간의 공기의 이동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흙에 심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에요. 영양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폭풍 성장을 할 수는 없지만 식물을 죽게 만드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경 재배로 하면 식물들이 예쁘게 그리고 죽지 않고 잘 커요. 수경재배로 키우실 때는 요 안에 있는 물만 마르지 않으면 식물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정말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요렇게 스킨답서스를 수경재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이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율마를 꽂아볼게요. 율마 같은 경우는 가지를 안 잘라도 되지만 저는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이 스킨답서스는 아무데나 둬도 괜찮은데 햇빛을 보면 볼수록 이 형광색, 라임 색깔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걸 예쁘게 키우고 싶으시면 가급적 햇빛이 비치는 자리에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율마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원체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드는 자리에 두면 뿌리가 좀 더 빨리 날 거예요.